아, 이러면서 세상에 오는 손님마다 백종원이가 시킨 거예요. 백종원이 입맛이 특이해서 맵고 짠 거 좋아하는 바람에 호불호가 갈리죠. 내가 언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. 아니 그럼 내 사진이나 다 끼든지 정말 아니면 골목식당에 아니 거기다 써붙이든지 백종원이 레시피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제 방식대로 합니다라고 쓰든지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진짜 옛날로 돌아갈 거면 아니 솔직히 나 같으면 써붙일 거야 나 옛날식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입맛에 맞춰서 난 옛날식으로 할 거예요 알고 들어오세요 더 이상 골목식당 할 때처럼 레시피 안 씁니다. 백종원의 입맛은 자극스럽고 백종원의 입맛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 뜻대로 할 거예요. 내가 언제 백숙하고 김치찌개를 내가 조언해드렸어요. 왜 우는 사람한테 그런 거짓말을 해요.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. 아 외국인이가 뭐고 좋아요. 그러면 써붙이세요. 왜 내가 조언해줬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고. 선생님 뺄게요. 내가 두 분한테 무슨 짓을 한 건 아니잖아요. 방송에서 망신 당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방송 덕에 기회를 얻어서 손님 많이 들어오고 잘 됐었잖아요. 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. 그리고 나는 그 책임감 때문에 직원들까지 걔들 인건비 한두 푼이겠어요? 계속 보낸 거야 나는. 나도 그게 미안해서 공중파에서 망신 당한 것 때문에 나도 가능하면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잘 됐으면 해서 난 할 만큼 했잖아. 아니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어요 진짜로 이러려면 진짜 가게 그만하세요 진짜로 근데 사실은 그 이게 이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 상황이 이제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. 왜냐면 지금 뭐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혼내러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. 예, 이게 백종원 대표가 프로그램 시작하고 처음 이제 정성을 쏟았던 가게이기 때문에 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예, 이 가게가 정말 꾸준히 그 맛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게로 계속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남을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. 네. 선생님이 이제 합격하면은 이제 찌개 한 개만 해주세요. 1년이고 2년 후에. 자신이 생기면 얘기해. 아, 그건 아니 선생님이 됐다. 알았어요. 내가 말 안 할게요. 파이팅!